너 못 일어나니? 너 못 일어나? 일어나서 밥 먹어. 아우 진짜 그래서 이거 엄청 좋아. 먹다가 이 과자 봉지 이건 뭐야? 야! 빨리 안 일어나? 밥 안 먹어? 나 미치겠어. 못 빠지겠다, 못 빠지겠어, 이 지지야. 아, 정말. 진짜 재밌다. 여보, 당신을 좀 깨워. 준다는데 한번 만나봐. 뭐하는 사람인데? 그 저기 뭐야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조그만 게. 괜찮지 않니?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대. 형부보다 어린 것 같아. 진짜? 한번 만나봐. 사업하는데 어려? 잘 되면 우리도 좀 도와주고. 지지배야 맨날 이렇게 해요. 내가 밥상 차리게 하지 말고. 알았어. 네 밥상 좀 차려준 것 좀 먹어보자. 아 진짜. 알았어. 그러면은 만나는 볼게. 그래? 응, 만나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안 괜찮아. 성품도 괜찮고, 인성이 되게 좋대. 진짜? 그리고 일단 사업을 한다잖니. 건달이 아니잖니. 백수가 아니잖니. 너 왜 여자친구 없어? 모르지. 일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여자를 못 만났나 보지. 눈 높은 거 아니야? 아유, 넌 이것저것 물어보지 말고 일단 만나봐. 만나. 아니, 눈 높아갖고 딱 만났는데 나 별로라고 막 그럼 어떡해. 일단 만나봐봐. 형부보단 나을 거야. 아 그래? 그럼 괜찮겠지. 그래. 아유. 아 그리고 밥 먹고 있잖니. 너 설거지 하고 샬랄라 저기 촥 이렇게 옷 입고 한번 사진 한번 찍자. 그거 좀 보내줘야 돼. 그럼 밥 못 먹지? 응! 먹어. 뭐 별 차이 없어. 먹어. 옷이 안 맞아. 괜찮아. 먹어. 괜찮을까? 먹고 이렇게 좀 샬랄라 있잖아. 이렇게 좀 군살이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샬랄라. 그런 걸로 한번 입고 나와. 아, 또 한번 샬랄라 입어줘야지. 그렇지. 또 너의 변신한 모습을 또 한번 해서. 아, 나도 좀 꾸미면 좀 괜찮아. 야, 눈곱 좀 띄어. 아, 왜? 어때서? 이거 붙었어. 너 세수 안 했니? 여기 뭐 번졌어? 이거 뭐야? 아 했어. 했는데 이제 번졌어. 나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너 꾸미니까 장난 아니다. 아직 안 죽었다. 그럼. 아 시끄럽고. 형부가 사진 달라네. 얼른 사진 같이. 그래. 잠깐만. 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잠깐만. 어떻게 해요? 자, 웃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디. 이렇게.
저 찍어 볼 때 화장실에. 아, 왜 찍어? 저, 아니, 마저 찍고 가. 어, 저는 뱃속에 뭐가 들었대. 맨날 집단하고 화장실 가. 빨리 나. 어, 더워. 빨리 나. 아, 어, 어, 나왔다. 야. 아니, 나 지금 아유, 형, 여기 침 맞아, 침 맞아. 어디가? 집이야, 집, 집. 언니! 어, 이게 너무 예쁘다. 또 술을 까. 아우, 여보. 아, 이 아줌마 뭐야? 아, 정말 우리 처제 여자는 이렇게 이뻐야 돼요. 아, 처제, 아, 한잔하러 가자. 아, 야, 한잔. 우리가 집에 왔어. 아, 집에 가야지, 언니! 아이고. 은밀한 사생활을 보고 싶으시죠? 또 봉보롱봉봉봉봉봉봉봉봉봉 TV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네이버 닥터 봉보롱봉봉봉봉봉 TV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녀의 생활이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윤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에 닥터 봉보롱봉봉봉 닥터 봉TV에서 웹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그녀들의 은밀한 사생활. 거기서 진공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 네이버 TV, 유튜브 구독 꾹꾹꾹 많이 사랑해주세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꾹꾹꾹꾹꾹. 사랑합니다. 어? 방금 방문이 오는 것 같은데? 가볼게요. 뭐야? 어머, 어머. 우와. 너무 엄청 우아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시작한 닥터 봉보롱봉봉봉봉TV의 새로운 웹드라마, 그녀들의 은밀한 사생활. 자, 여러분, 네이버 TV, 유튜버 TV에서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그녀한테 은밀하게 다가갔는데, 완전 우아해요. 우아해요. 제 스타일이야. 여러분, 저희 사생활, 그녀들의 은밀한 사생활, 많이 구독해주세요. 꾹꾹.